야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예입니다. 연말이 되니 게임 소식보다는 세일 소식이 더 많습니다. 게임 업계 사람들도 다들 휴가철이라 당분간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쉴 수 없잖아요. 그럼 세일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세일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캡콤을 먼저 볼까요? 최고 75%까지 세일을 하고 날짜는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22일 새벽 2시부터 1월 5일 오후 2시 59분까지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드래곤즈 도그마 다크 어리진이 15불, 몬스터 헌터 제너레이션 울티멧이 16불, 스트리트 파이터 4 3D가 5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를 보시면 세일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새벽 2시부터 1월 1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40불, 저스트 댄스 2021이 30불, 마리오 레비즈 킹덤 배틀이 15불, 그리고 어사신 크리드도 여러가지 보입니다. 그리고 반다이 남코의 세일을 보면 세일 기간은 12월 18일에 시작을 해서 1월 1일 오후 4시 59분까지입니다. 원피스 파이러츠 워리어 4가 30불로 반값이고 드래곤볼도 세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던 DJ 게임 퓨저가 40불로 세일을 하고 있네요. 아싸.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 새벽 1시까지가 세일 기간입니다. 다음, 플레이스테이션 역시 지금 연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미주 사이트인데요. 이 중 한글화로 출시된 게임들은 한국 PSN에서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역시 마이너스 33%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어사신 크리드 발할라도 마이너스 25% 세일을 하고 있고요. 와치독은 잘 안 팔렸나 보죠? 마이너스 50%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콜드 워 역시 마이너스 17% 세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오브 스시마 역시 마이너스 33%, 디지털 버전은 마이너스 29%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가셔서 직접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엑스박스에서도 연말을 맞이하여 카운트다운 세일을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3일까지니까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 새벽까지겠군요. 이번 엑스박스 세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2020년에 출시된 인기 게임인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 피파 21,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가 25% 세일, 어사신 크리드 발할라가 30% 그리고 25% 세일합니다. 피파 21 베컴 에디션이 50% 세일, 이모탈스 피닉스 라이징이 40% 33% 세일, NBA 2K21 벌써 50%. 한국 엑스박스 스토어에서도 같은 할인을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음, 개발사 하우스마큐가 PS5용 신작 리터널의 게임 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하우스마큐의 개발사는 소니의 세컨드 파티 제작사로 데드네이션과 리조군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 게임은 미스터리한 우주의 한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와 싸워 살아남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PS5로 출시되어 PS5의 장점을 모두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빠른 로딩, 적응형 트리거, 햅틱 피드백, 그리고 3D 오디오까지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리터널은 2021년 3월 19일에 PS5에서 출시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출시되면 저도 꼭 해보고 싶네요. 다음, 소니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PS5에 새로운 경고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PS5를 통해 PS4 게임을 할 때 게이머가 어떤 버전을 플레이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창인데요. 트위터 유저 디덕스가 이것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경고창에는 당신은 지금 PS4 버전을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PS5 버전으로 바꿔서 플레이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창으로 인해 많은 PS4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 PS5와 하위 호환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혹시라도 PS4 버전과 PS5 버전의 게임을 비교하고 싶은 유저가 있다면 각각 플레이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로 인해 플레이어가 어떤 버전의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아주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PS4 게임 중 무료로 차세대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게임에서만 메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나온 스파이더맨이나 데빌 메이 크라이 5 같은 게임은 따로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아주 작고 기본인 기능을 추가했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 같아 보이네요. 암튼 제 PS5는 이번 주 주말에 착교되었습니다. 곧 새로운 PS5 관련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버펑크가 정말 인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의 개발사 CDPR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최근 이슈로 CDPR에 직접 메일을 보내 환불 의사를 밝힌 것들을 제외하고도 디지털과 패키지로 13밀리언, 그러니까 1300만 장이 12월 20일까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인데도 불구하고 출시하자마자 1300만 장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흥미로운 거는 글 중간쯤에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고소를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 부분에는 폴란드어와 영어의 차이에서 오는 다른 해석에는 CDPR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CDPR은 폴란드에 위치한 회사이고 거의 모든 정보가 폴란드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나오는데 그동안 많은 이슈들로 인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 이런 말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환불 관련 이슈에서도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전달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각 구매처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오해들이겠죠. 아무튼 최근 출시된 사이버펑크 핫픽스를 통해 PS4와 엑스박스 1에서 꽤나 그래픽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1에서는 프레임 속도를 초당 30프레임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사이버펑크가 게임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핫픽스들은 정식으로 끝을 내는 그런 핫픽스가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 큰 패치 2개가 준비될 텐데요. 이렇게 잘해주면 내년 2월이 되면 꽤나 플레이할 만한 게임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정말 출시하자마자 1300만 장이 팔린 거면 정말 대단합니다. 얼른 빨리 고쳐줘요. 다시 플레이 할 테니까. 다음! 얼마 전 에픽게임즈에서 12월에 공짜로 나눠줄 게임 목록이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날짜에 가셔서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린 이 날짜들은 미국 기준 날짜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저는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알려주세요. 여기 12월에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게임과 날짜입니다. 오늘이 제가 있는 미국이 22일이고 한국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임 목록에서 메트로 2033부터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PT 시간에 17시간을 더하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가 낀 주가 되어서 그런지 뉴스가 잠잠합니다. 그래도 세일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게임들 쇼핑이나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계속 시청만 하고 계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뉴스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크치크치크 기야. 기야.